이게 속 필링은 맛있는데 만두피가 바삭하긴 한데 좀 딱딱한 느낌이라 다음에는 식빵으로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오늘은 친구가 가구를 사러 간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케아에 가기로 했거든요. 친구 집들이 선물로 커피 머신을 샀었는데 무거워서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오늘은 집 앞까지 차를 갖고 온다 그래서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집 밖에 안 나갈 예정이라 장도 간단하게 봐올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위에는 두꺼운 니트를 입었고요. 아래에는 면바지 입어봤어요. 포장해서 마시멜로 끼워서 구워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한번 사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고구마 그라탕에 먹으려고 옥수수 콘 샀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정리만 하고 쉬려고요.
오늘은 크로와상 하나만 구워 먹으려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양파튀김이 유통기한이 지난 지 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온 걸로 스프에 얹어 먹으려고요. 만두 필요한 건데 다음에는 시간 걸어야 했어. 어제 이케아에서 사온 거 한번 꺼내볼게요. 그리고 샤워 타월이랑 원두를 살 때가 돼서 샀는데 이케아 원두는 맛도 좋고 그리고 저렴한 편이라 갈 때마다 사고 있어요. 그리고 화병을 샀고요. 건전지랑 오븐용 도자기 틀인데 에어프라이어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파이랑 그라탕 만들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데코레이션용으로 쓸 수 있는 베이킹 틀이고요. 이건 예전에 이케아에서 샀던 커튼인데 작업실에 한 짝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사봤고요. 제가 키우는 화분 하나가 분갈이 해줄 때가 돼서 이걸로 분갈이 좀 해주려고요. 얘는 스킨덥서스라는 식물인데 저희 집에 있는 몬스테라랑 같이 들여온 식물이거든요. 근데 몬스테라는 벌써 분갈이를 두 번이나 해줬는데 얘는 한 번도 못 해줘가지고 지금 상태가 살짝 안 좋은 것 같아요. 잎이 조금 노래지고 화분이 굉장히 좁아 보여서 빨리 분갈이부터 해주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분갈이를 오랜만에 해줬더니 뿌리가 되게 가득 차 있네요. 너무 미안해라. 예전에 있던 데보다 훨씬 큰 집으로 옮겨줬어요. 이제 물 좀 주고 올게요. 그리고 친구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못 키우겠다고 준 개운죽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얘도 어제 사온 화병에 옮겨주려고요. 제가 매년 겨울마다 핫팩을 쟁여놓고 쓰는데 이번에는 성능이 좀 좋은 걸 샀더니 엄청 따뜻하고 또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너무 뜨거워서 몇 번이나 깬 것 같아요. 그래서 핫팩 주머니를 좀 만들어줄까 하는데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핫팩 주머니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개 만들어보려고요.
사뒀던 와펜인데 한번 붙여보려고요. 뒷면에 붙인 고양이 와펜이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나머지는 코듀로이 원단으로 만들었는데 원단이 두꺼워서 오히려 핫팩이 따뜻하지 않을까봐 살짝 걱정돼요. 친구들 선물 포장도 끝냈고요. 점심시간이 조금 늦어서 얼른 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만두덮밥 해먹을 건데요. 필요한 재료는 냉동만두 3알, 그리고 파, 전분, 진간장, 그리고 맛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만두부터 해동해줄게요. 이 만두 튀김이 진짜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문한 책이랑 그리고 20년도 달력이 와서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겨울왕국을 보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바로 아트북을 주문한 게 왔고요. 그리고 이건 이소영 작가님 신간이 나와서 한번 사봤고요. 식물에 관한 책이라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사고 이런 굿즈들도 받았어요. 이건 내년 달력인데 이번 연도 달력을 너무 잘 써서 이번에도 식물이 그려진 달력으로 사봤어요. 뒤에 있는 나무도 포함이에요. 저녁은 고구마 그라탕에서 먹으려고요. 어제 사온 홍차랑 마시멜로 구워 먹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5분 정도 구워볼게요. 빼로가 좀 탔네요. 맛있다. 제가 집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렇게 빼빼로에 끼워서 먹으니까 되게 간편하고 좋네요. 이게 빼빼로가 살짝 약하다는 것 빼고는 다 괜찮네요.
맛있어요.